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선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HR넷이라고 불리는 Deep High Resolution Representation Learning for Human Pose Estima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도 11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 이해를 위해 도와주신 분은 김병헌님, 이찬영님, 홍은기님, 안종식님, 김현진님, 박재현님, 현청장님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사람이 조인트나 바디 파트를 예측하는 분야로 크게 2D와 3D로 나뉩니다. 2D를 크게 싱글 펄슨 그리고 멀티 펄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 머리, 어깨 등 키포인트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다이렉트 리그레션 그리고 히트맵 리그레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이렉트 리그레션은 2차원 이미지 픽셀 값을 입력 값으로 이용해서 바로 좌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빠른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적용하기 어렵고 키포인트 위치가 매우 비선형적이고 적합하게 매핑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 리그레션은 신체 부위 중 키포인트가 존재할 만한 위치를 확률적으로 히트맵으로 계산하고 히트맵을 기반으로 키포인트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시각적으로 직관적이고 동시에 사람이 다수일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히트맵 베이스로 예측하는 것이 성능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HRNet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히트맵 이스티메이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멀티펄슨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펄슨 태스크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먼저 사람을 찾고 그 각각의 사람을 대상으로 키포인트 딕텍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바운딩 박스로 각각의 사람을 디텍션하게 되고 그 뒤에 그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사람의 키포인트를 찾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탑다운 방식은 키포인트들을 먼저 찾습니다. 모든 키포인트들을 찾은 뒤에 그 각각의 키포인트를 이어서 각 사람에 맞게끔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바튼업 방식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낮다고 하고 탑다운 방식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은 먼저 사람을 찾고 그 사람마다 키포인트를 찾아주는 방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다소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 HRNet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HRNet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전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존 방법들은 고해상도에서 저해상도로 압축을 하고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를 마지막 고해상도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이 논문에서는 직렬적인 세퀀셜한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왼쪽의 모델은 스택 아워글래스 모델로 시메트릭하게 하이 투 로우, 로우 투 하이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네, 오른쪽 모델은 심플 베이스라인 모델로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으로 압축을 하고 업샘플링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렬적인 구조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정보들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업샘플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HRNet이 접근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Net은 이러한 직렬 구조에서 벗어나 병렬 구조로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HRNet은 근본적으로 스케일의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레졸루션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존 방식의 원리를 사용하지만 하나의 로우에서 레졸루션, 즉 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피처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졸루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렬적으로 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HRNet은 크게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고, 스테이지별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럴럴 멀티 레졸루션 서브 네트워크와 기존 방법을 비교한 식입니다. 네, 이 N은 서브 네트워크이고, S는 스테이지 인덱스, R은 레졸루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세퀀셜 네트워크의 경우 각 스테이지별로 각각의 인덱스, 레졸루션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된 패럴럴 네트워크 구조의 경우 첫 번째 스테이지 이후 하나의 스테이지 내에 두개 이상의 레졸루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멀티 레졸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각 이렇게 레졸루션 너우와 간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를 멀티스케일 퓨전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하나의 레졸루션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네, 스테이지 2로 넘어가면서 원래의 레졸루션을 이렇게 유지하는 쪽과 그리고 다운샘플링 하면서 가지를 나눠서 쪼개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다운샘플링 시에는 각기 가로, 세로, 2씩 나누어서 사이즈를 줄여주게 됩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레졸루션이 유지되는 것을 유지되고 서로 퓨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이러한 것을 세 개의 스케일로 나눠지게 되고 스테이지 4에서는 네 개의 레졸루션 스케일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멀티 스케일 퓨전을 위해서는 익스체인지 유닛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익스체인지 유닛은 병렬 서브 네트워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유닛입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익스체인지 유닛이 하이, 미디엄, 그리고 로우 레졸루션을 위해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하는지 표현한 것입니다. 레졸루션이 유지되면서도 작은 레졸루션이 정보가 높은 레졸루션으로 유입되고 반대 경우도 진행하게 됩니다. 다운 샘플링 시에는 인풋 이미지에서 투 스트라이드 3x3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고 4분의 1 해상도로 감소시켜 업샘플링 시에는 리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 이 부분이 이제 업샘플링하는 방법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를 인풋, Y를 아웃풋이라고 하고 I 레졸루션 그리고 K I 레졸루션을 K 레졸루션으로 업샘플링하거나 다운샘플링하는 것을 이러한 함수로 표현하게 되고 I와 K가 같다면 함수를 적용하더라도 XI가 됩니다. 그리고 각 아웃풋은 인풋 맵 이제 애그리게이션 된 것이고 익스체인지 유닛이 각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익스트라 아웃풋을 갖게 되는데 이 익스트라 아웃풋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 이렇게 레졸루션 스케일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트랜지션 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지 3의 익스체인지 유닛의 예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C는 컨볼루션 유닛이고 엡실론은 익스체인지 유닛이고 그리고 위 숫자는 이제 블럭 인덱스고 아래 숫자는 스테이지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각 패럴럴한 컨볼루션 유닛은 이렇게 하나의 익스체인지 유닛을 갖게 되고 각기 다른 레졸루션 즉 익스체인지 유닛을 통해서 이제 퓨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을 리피티드 멀티스케일 퓨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지 4까지 가게 되면 원본 이미지 쉐이프에 맞게 업샘플링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쉐이프에 맞춘 후에 멀지를 해서 최종 프리딕션 히트맵을 얻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 히트맵은 2D 가우시안을 적용했다고 하고 리그레션은 이때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HRNS 크기별로 두 가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W32는 작은 모델이고 W48은 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코코 키포인트 데이터셋과 MPII 휴먼 포즈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코코 키포인트 데이터셋은 17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MPII 휴먼 포즈 데이터셋은 16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데이터셋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코 키포인트 데이터셋에 쓰인 OKS,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KS는 디텍션 태스크에서 IOU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텀을 보시면 DI는
그라운드 트루스 키포인트가 검출된 키포인트 사이에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의미하게 되고, VI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비지빌리티 플래그가 됩니다. 이제 만약 B가 0이면 레이블링 되지 않음, B가 1이면 레이블링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음, B가 2면 2면 이제 레이블링 되어 있고 볼수 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는 객체 세그멘트 영역의 제거권인데, 이 객체 바운딩 박스 대각선 길이로서 이제 이미지 크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KI는 키포인트마다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오른쪽 이 테이블을 보시면 키포인트마다 다른 상수 테이블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코코 데이터셋을 만든 리서처들이 사전에 정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OKS는 0과 1 사이의 키포인트의 유사성을 계산한 값이 되고, 이 값들을 레이블이 있는 모든 키포인트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검출된 키포인트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OKS가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고, 지수 함수 인풋 값이 음수이므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멀어질수록 OKS 값은 작아지게 돼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OU로 이용해서 에버리지 프리시즌을 구하는 것처럼 OKS로 에버리지 프리시즌과 이제 에버리지 리콜을 구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사용했습니다. MPII 휴먼 포즈 데이터셋은 PCKH라는 매트릭을 사용했는데요. PCK는 probably of correct 키포인트의 약자로, PCK에서 키포인트의 추정 좌표와 정답 좌표의 거리가 특정 threshold보다 작다면 그 키포인트가 옳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PCK threshold는 인물 머리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본 논문에 사용한 PCKH라고 부르는 지표도 이 머리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KH at 0.5일 경우 머리 사이즈 0.5를 트래시홀드로 설정해서 평가한 지표입니다. 네, 그러면 실험 결과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코코 데이터셋의 이제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상단 테이블은 이제 바튼업 어프로치이고, 아래에는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정확도는 탑다운 방식이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HR넷은 이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AP를 보시면 바튼업 방식 접근 방법보다 훨씬 월등하게 성능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에버리지 프리시즌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MPI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해당 데이터셋의 리더보드상 토탈 스코어가 92.3이 이제 베스트 스코어인데, 이제 HRNet W32가 이 점수와 동일하게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방법인 심플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이제 높은 점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도 함께 포함했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레졸루션별로 히트맵 성능을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레졸루션이 커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인풋 사이즈에 따른 모델의 성능 향상을 관찰한 것이고, 인풋 사이즈가 작을수록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HRNet은 하이 레졸루션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하이 레졸루션을 전체 프로세스에서 유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상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반복해서 퓨전을 했고, 이를 통해 릴라이어블한 하이 레졸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HRNet은 제가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만 다뤘는데, 다른 비전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미지 복원이 중요한 태스크인 세그멘테이션, 이 시티 스페이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제 소타 성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HRNet과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를 공부하면서 피트니스나 근골격계 운동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